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루치가 12위, 후지토라가 11위. 그러면 지금 루치, 자 내가 봤을 때는 10, 11, 12는 와노조로, 로브루치, 그 와노조로하고 로브루치하고 쟤 누구야? 후지토라 정리하면 돼. 오케이? 자, 요 세 캐릭터를 정리해볼게요. 12, 11, 10을 후지토라, 와노조로, 그리고 후지토라, 와노조로하고 네, 로브루치 이렇게 세 개 정리해보자. 일단 후지토라는 12위다. 오케이, 정리 바로 합니다. 후지토라. 자, 해군대장 후지토라. 오케이, 그럼 11위에서 와노조로와 로브루치를 다이다이 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루치가 11위다. 아, 근데 루치가 되게 갈린다. 로브루치, 근데 로브루치 나 많이 봤거든. 자, 로브루치가 조금 많이 보긴 했어요. 자, 후지토라가 12위다. 루치 11, 와노 10, 와노가 10이다. 루치보다 후지 아닌가요? 자, 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초본데요. 초본은 어떤 거부터 해야 되죠? 일단은 싱글 다 완료하시고 이제 슬슬 그 다음에 이제 리그전을 하시면서 좋은 캐릭터를 뽑아야 돼요. 다른 캐릭터 아무것도 뽑지 마시고 아무것도 키우지 마시고 뽑기로 우리 오늘 방송에서 탑 10위 안에 드는 캐릭터 두 개 잡고서 게임하시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A+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고 이 랭킹에 나오는 캐릭터는 꼭 잡아가세요. 자, 후지, 루치, 와노조로. 자, 루치는 후지보다 속도가 빠르. 와노가 11이다. 와노가 11이다. 와노가 11이라는 얘기가 맞네, 지금.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로브루치가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선호를 하네요. 신기하네. 자, 그럼 와노조로를 11위에 랭크하고 로브루치를 12위에 랭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9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9위를 볼게요. 9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3시즌의 원바로 캐릭터 9위를 볼게요. 9위라 저는 소개킹을 보겠습니다. 아니야, 카이도는 그래도 위야. 카타쿠리 아니면 저격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니면 도플라밍고. 지금은 이제 저격왕, 도플라밍고, 저격왕하고 도플라밍고가 하나 누구였지? 아, 바운드, 카타쿠리의 대결인 것 같아요. 팡장님, 사회적 거리두기. 자, 저격왕. 저격왕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카타쿠리, 저격왕. 여러분, 정리해보자. 저격왕과 카타쿠리와, 그리고 한 명 누구였어? 도플라밍고. 자, 여기는 저격왕, 소개킹, 카타쿠리, 도피. 요 세 가지가 지금 딱 경쟁이다. 저격왕이고 카타가 8위다. 도플라밍고 올라가야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신민성님 안녕하세요. 자, 도플라밍고는 7까지 올라간다. 자, 어떨까요? 도플라밍고, 도플라밍고다. 도플라밍고를 9위 준다. 그래, 내가 봐도 카타쿠리랑 도피랑 떴을 때는 도플라밍고 좀 밀리는 감이 있어. 넘버 6가 카타쿠리다. 우리 글로벌 유저님께서 도플리 랭커드 많이 쓴다니까, 진짜로. 이거 봐, 기법과 공격력은 진짜 도플... 플레이어 비밀번호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오늘 당첨자 비밀번호 얘기하는 건가? 황임숙님? 황임숙님 닉네임 뭐예요? 그걸 알려줘야 내가 뭘 주든지 말든지 하지. 자, 그거 계속 봐봐. 그러면 저격왕을 구해놓고요 도플라밍고를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카타쿠리는 그 위에 놓겠습니다. 이제부터 밀어내기를 하는 거야. 카타쿠리 이렇게 하면 저격왕부터 카타쿠리까지 정리가 돼서요, 지금 12위부터 7위까지 정리가 됐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진정한 4, 5, 6위 일단은 뽑을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밀려난다. 조로랑 후지토라랑 로브루치까지 지금 밀려날 것 같거든요. 바운드맨은 내가 봤을 때 여기 못 껴요. 자, 이후연님이 누구야? 플레이어 비밀번호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어쨌든 자 넘어가 볼게요. 계속 너무 질문이 많은 방송이 끊겨요. 자, 이제 6위 정상결전 에이스와 나이트메어 루피와 루피의 형 사보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네이크맨. 그렇지, 스네이크맨도 포함이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에이스 사보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스네이크맨이 좋거든? 클랜 비밀번호 없는데? 뭔 소리지? 분사보 4위쯤 된다. 여러분 여기부터 진짜 중요해요. 여자들 1, 2, 3위는 정해져 있어요. 1, 2, 3위는 샹크스랑 검은수염이랑 레일리가 각축이고 그 밑에 카이도우가 받쳐요. 그러면 1, 2, 3, 4위는 나와있는 거야. 그 밑으로 이제 각축인 거지. 여기를 생각해봐. 진짜 이거 보고 원바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짜 핵꿀팁을 주는 거야. 아, 흰수염 버프 먹어도 흰수염 안 돼. 자, 나는 에이스를 6위에 까야겠다. 나는 에이스인 것 같아. 나는 에이스인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에이스인 것 같은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나는 여기는 에이스인 것 같아요. 자, 에이스 6위 불사, 그치? 그 위에 불사보지. 근데 불사보랑 나메루를 놓고 봤을 땐 어때요? 불사보랑 나메루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하고 불사보가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사보랑 나메루 봐봐. 그건 나메루가 더 세다? 나메루가 더 세다. 오, 나메루가 더 세다. 오, 나메루라고 하시네. 야, 마왕아, 저기 황임승님 동맹 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네. 네가 좀 설명 좀 해줘. 나 도저히 모르겠어. 자, 그러면 4부 내가 봤을 때 요 순서대로 그대로 정리가 되겠다. 그럼 그죠? 에이스, 4부, 나메루. 그럼 나메루랑 스네이크맨 놓고 봤을 때는, 자,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스네이크맨이 더 세다고 보거든요. 직접 써보니까. 자, 뭐야, 한번 채팅창 위로 올려봐. 황임숙님이라고 있는데 계속 우리 동맹 아이디가 뭐냐 그러는데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요 순서인데 어쨌든 사보는 루피의 형 사보, 불사보는 나메루가 잡는다는 거고 이 나메루와 스네이크맨의 좀 각축이에요. 그럼 자, 나메루와 스네이크맨을 놓고 보면 자,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나메루와 스네이크맨. 자, 나메루와 스네이크맨. 자, 한승수님, 난 싱글 하려고 하는데요 플레이링크 3 오픈이라고 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일단은 랭킹이 올라갈수록 많은 모드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랭킹을 올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게임을. 자, 나메루다. 나메루. 와, 어떻게 스네이크맨, 나는 스네이크맨이 더 세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네이크맨하고 나메루. 나는 나메루. 아, 나메루. 난 스네이크맨. 자, 나는 그치? 스네이크가 낫지? 와, 별별님은 무조건 나메루. 스네이크맨이다. 갈린다. 스네이크맨이야. 정리 끝났어. 자, 여러분 스네이크맨이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왔어. 명왕 실바즈 레일리. 자, 여러분 왔습니다.
카이도우는요 일단 무조건 여기에 찍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1대 3위를 놓고 보는 거야. 신상과 검은수염 트위치랑 실버즈 레일리. 자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와 이제 검수가 3위로 떨어진다고? 와 와,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레일리가 3위다. 클랜 가입하는 거 복잡해요. 잠깐 이거 다 설명해줘야지. 자 여러분 3위가 나도 3위네. 어 맞아. 지금 외국 글로벌 유저분들께서도 1위에는 검은수염을 놓더라. 레일리 2위다. 야 레일리가 1위 아님 2위다. 신샹이 와 1위급으로 선정됐다. 실버즈가 다 잡는다. 레일리가 완벽 해피하면 검은수염이고 신상 크수가 없다. 솔직히 레일리는 1, 2위권이다. 레일리 샹크스 검수다. 야 이거 엄청 갈리네. 야 갈린다 진짜 갈리네. 완벽 해피 인정. 레일리가 검수한테는 약하다. 자 나라면 맞아 손이 따라줘. 1위는 1위 검수 2 레일리 3 신샹인데 공감띠입니까? 자 여러분 공감띠입니까? 자 그래도 신샹 1위다. 아니다 레일리가 세다. 신샹 2등이다. 검수 신샹 레일리 1위는 샹크스고 검수 신샹 레일리. 나도 짬밥님 말에 동의한다. 검수 신샹 레일리인 것 같다. 요즘은 검수 신샹 레일리인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레일리가 지금 아직은 그래도 초레전더리 캐릭터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검수 신샹 레일리. 나는 검수 신샹 레일리. 검수 신샹 레일리 진짜 맞음. 신민성님 샹크스 레일리 검수. 검수 신샹 레일리. 레일리는 3위 맞아. 좀 적응할 시간이 있어야 돼. 신샹 검수 레일리. 폭풍님의 신샹 검수 레일리고. 자 와씨 어렵다 진짜. 레일리로 검수 많이 죽였는데. 지인이 안녕. 자 검수 2위 레일리는 3위로 가네. 지금 내가 보니까 레일리가 3위로 가. 와 아 김희아 카카센. 자 오성민님 안녕하세요. 아 씨 어렵다. 레일리가 아직 그러니까 누구한텐 강하고 누구한텐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아. 자 여러분 여러분들 의견을 따라 요 순서가 그대로 순위로 매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자 4왕 샹크스 검은수염 3위 명왕 실버즈 레일리 4위 카이도 5위 스네이크맨 6위 나메루 7위 루피 형사보 8위 정상결전 에이스 9위 카타쿠리 10위 도플라밍고 11위 저격왕 12위 로브루치. 아 로브루치가 후지토라보다 좋다고? 요게 조금 애매하다. 이게 난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여러분 일단은 우리 하비 채널 원바로 대한민국 1등 채널 하비 채널에서 33시즌을 맞이해서 캐릭터 순위를 매긴 순위는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1위 사왕 샹크스 2위 검은수염 1위 3위 명왕 실버즈 레일리. 사실은 이게 이제 각축이야. 레일리가 등장함으로써 레일리가 샹크스한테는 강하고 또 레일리가 은근 검은수염한테 또 약하단 말이죠. 또 요런게 있는 거예요. 자 아유 서지 지인아 아이고 지인아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게 너. 자 1, 2, 3위 넘어가고요.
아, 메모점 중간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3위는 카이도우예요. 사실은 이견이 없죠. 예. 카이도우는 4위쯤 버텨줘야 됩니다. 자, 5위 스네이크맨이고요. 스네이크맨 5선 가보세요. 저처럼 A리그에서, A리그에서는 날라다녀요, 거의. A 플러스까지는 그냥 날라다녀요, 아예. 자. 아, 밀집디님, 하비 채널에는 공동 1등이 없습니다. 항상 최고만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6위는 나메루예요. 루피의 형 사보와 나메루를 놓고 봤을 때, 나메루가 세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나메루를 6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팡장님! 고마워요. 후지토라 좋다고, 후지토라 올려달라고 지금 이거 보내준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루피의 형 사보와 나메루를 놓고 봤을 때 나메루를 6위에 랭크시키고 루피의 형 사보는 7위에 랭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와 카타쿠리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문제인데 내가 봤을 때 에이스가 루피의 형 사보를 전투력으로 잡기는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에이스를 그렇게 확실히 잘 쓰진 않거든. 그래서 일단은 에이스를 카타쿠리와 놓고 봤을 때 이 카타쿠리는 마왕님이 잘 쓰는데 자 카타쿠리를 자 카타쿠리 아니야 지금 팡장님이 5천원 보내갖고 후지토라 올라갈 수도 있어 로브루치 정도는 밀어내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도 로브루치랑 후지토라 놓고 보면 좀 애매해 자, 그러면 에이스는 랭커들도 현역으로 씁니다. 오, 근데 이제 우리 마왕이 또 카타쿠리도 현역으로 써요. SS에서 날라다녀요, 근데 자, 여러분 어쨌든 내겨놨으니 에이스를 8위에 랭크하고 카타쿠리를 9위, 도플라밍고를 12위에 랭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라밍고의 명확한 장점은요. 도플라밍고는 공격력과 기법이 다 좋다는 거예요. 공격이 그렇다고 어설프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위는 도플라밍고, 11위는 저격왕 로브루치인데 저격왕하고 로브루치를 놓고 봤을 땐 어때? 자, 저격왕하고 로브루치를 봤을 땐 어때요? 저격왕과 로브루치 11, 12위 여기에 후지토라까지 각전을 해서 세 개를 한번 잡아보자. 자, 저격왕이다. 저격왕도 손이에요. 자, 저격왕, 로브루치, 후지토라. 그러면 저격왕을 11위에 놓고 로브루치와 후지토라가 대결합니다, 여러분. 후지랑 카타쿠리가 아니고 로브루치 저격왕이 압승 자 하빈이 검수보단 레일리 아니에요 저는 검수예요 후지토라입니다 특성 좀 봐주세요 후지토라 로브루치 갈린다 후지다 저 완호조로 랭크 아닌 이상 조로는 낮은 평가받는 게 조금 그렇다 성능만 보면 저격왕이다 후지다 후지다. 자, 정리가 되네요. 로브루치가 빠집니다. 요렇게 돼서 33시즌 대한민국 넘버원 원바로 채널 하비 채널의 탑 12, 탑 12 랭크를 매겨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 정리했어요. 두 번 정리. 자. 그래 진아 너 맛있는 거 사줄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로브루치랑 후지토라랑 사실 저격왕이랑 어떤 유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인 면이 굉장히 달라요 맹호우님 같은 분이 진짜 후지토라 놓고 쏘면은 후지토라는 10위권까지 가는 거예요 박민호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완호조로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완호조로 이제 우리 글로벌 유저분들께서는 완호조로가 그래도 10위까지는 가는 캐릭터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완호조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후지토라가 전반적으로 특성적인 면이나 전투력적인 면을 봤을 때는 로브루치보다는 약간 우세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저격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래도 고급 스킬을 요구하지만 이 이제 전반적인 공격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야솝이나 그리고 뭐 인연우 우솝이나 그리고 총을 쏘는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 모든 캐릭터를 놓고 봤을 때는 저격왕이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소개킹이 지금 11위까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1위부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자, 33시즌 하비채널 원바로 탑12 1위 사왕 샹크스, 2위 검은수염, 칠무의 검은수염이에요. 분명히 사왕 검은수염이 출시돼서 이 사왕 샹크스를 뚫고 올라갑니다. 왜냐면 원작에서 검은수염이 샹크스를 죽일 거라는 떡밥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위 명왕 실버즈레일리, 우리 신규 캐릭터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줬습니다. 혼란을 줬어요. 새로 진입. 자, 뉴. 자, 그리고 4위 카이도, 5위 스네이크맨, 우리 킹코브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6위, 자, 원작을 안 보고 만든 우리 나이트메어 루피가 6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대단한 캐릭터죠. 자, 그리고 7위 루피의 형 사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자, 그리고 7위 루피의 형 사보, 8위 정상결전 에이스, 우리 S랭커들이 현역으로 쓰는 캐릭터 정상결전 에이스, 9위 카타쿠리, 10위 도플라밍고, 11위 저격왕 소개킹, 12위 후지토라가 되겠습니다. 노 샹크스 2 글로벌 샹크스를 2위로 계산을 하고 있네요. 자,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좀 정리가 잘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내가 봐도 근데 실버즈 레일리가 이제 자 유인님 봐봐. 실버즈 레일리가 신규 캐릭터야. 근데 사왕 샹크스한테 강한데 검은 수염한테는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또 검은 수염하고 샹크스가 뜨면은 샹크스가 우세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랭킹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먹여지는 거예요. 맞아. 허브갱씨 맞아. 허브갱씨가 검수를 1위로 주더라고. 나도 그 영상을 봤어.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조금 일리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비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채널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매깁니다. 허브갱님 우리 영상 보면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시니까 내용 참고하시고 어쨌든 33위도 1위의 캐릭터는 우리 아주 사기 중에 사기 사왕 샹크스다. 박수. 씨. 축하한다. 아직도 너의 스킬 한 방에 내가 진짜 난가 떨어진다.